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를 맞이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작사가로 참여한 명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도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역사를 주제로 한 노래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 한민족 만세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원래 우리 민족은 전 세계의 역사를 맡는 그런 오랜 역사의 민족이었는데, 네.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성계 조선 때 명나라에 사대하면서 만년에서 5천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천자국이었지만 이시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인 유명 조선국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천자가 아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는다는 뜻을 살려서 한인, 한웅, 단군 시대로 구분하여 해가지고 찬란했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너무 왜곡하여 거짓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 만든 훌륭한 역사를 왜곡해서 일제가 가르친 친일 식민사관에 전부 우리 못난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만 가르치니 어찌할 길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보다 빠르게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고민하다가 노래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좀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영혼이 생각이 나는데요. 뭔가 더 특별한 하모니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합창 형식으로 노래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자라나는 어린이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니까 우리 역사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들이 꼭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하니까요. 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역사를 잘 모르거나 심지어 관심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를 바르고 또 바르게 알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자기 집안의 족보를 아는 것처럼 네. 우리 민족의 족보인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거짓 역사는 중국과 일본이 만들어놓은 가짜 역사입니다. 역사 왜곡을 왜 합니까? 중국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올바로 알면 한족들은 변방 아주 작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남북 통일도 빨리 하자고 할 것이고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세계 시장으로 한류엠포를 타고 고대 조선 시대처럼 우리 민족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우리 청소년들이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동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